그리스도인과 돈. 예. 여기 어디죠? 예,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죠? 아, 여러분 집입니다. 예, 여러분이 살 도시입니다. 예, 거리가 맑은 유리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다 그러시죠? 예, 각양보석으로 된 기초석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도성을 환하게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도성에 빛이 된다고 그러십니다. 수정처럼 예,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또 도성 한가운데와 양편에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달마다 예, 12가지 과실을 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름답죠? 네, 아름답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가서 살 도성이고 여러분들의 집입니다. 예, 르크만 목사님 계산에 의하면 예, 우리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땅이 경복궁 면적의 36배라 그럽니다. 예, 조사를 해봤습니다. 경복궁이 시세로 얼마나 되느냐. 2,400억 정도가 된답니다. 36배. 예, 또 여기에는 예, 적어도 방이 사방 열자로 된 그 금으로 된 방이 예, 5개 이상 있는 대저택이 딸려있는 그런 집이다. 그런 집들이 예,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갈 수 없는 게 있죠. 여기에. 뭐가 들어갈 수 없습니까? 예, 죄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망 들어갈 수 없습니다. 슬픔, 울부짖음, 고통, 저주 이런 것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에, 여러분 여기 가서 뭐 하십니까? 통치하실 겁니다. 지금 표현대로 하면은 그 새하늘이라고 말씀하시는 우주에 있는 별들로 출근을 하시는 겁니다. 출근해서 통치하시고 새 예루살렘으로 퇴근해서 쉬고 예, 그럴 거라고 예, 상상을 해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죠. 예,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하자면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 파견을 와서 파견 근무 중인 것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예, 새하늘에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저기가 우리가 가서 살 집입니다. 파견 근무는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내가 가야 할 내 집으로 나는 반드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파견을 왔는데 바빠요. 살다 보니까 너무 바쁘고, 또 파견을 와서 살고 있는데 여기에도 나름대로 매력적인 것들이 있어요. 즐길 만한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즐기면서 살다 보니까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합니까? 내가 여기에서 영원히 뼈를 묻을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어디로? 예, 셋째 하늘로 반드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나는 파견 근무제가 좋으니까 여기서 영원히 살게 해주십시오. 아,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예,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마다 이제 다른 환경에서 다른 모습들로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공통점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보내게 될 영혼을 대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영혼을 대비하도록 우리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많겠지만은 우선 이 세 가지, 몸이고 시간이고 물질, 돈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세 가지 모두가 다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모셔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점점 기능을 잃게 되고 없어지고 결국에는 끝까지 가져가지 못하고 남겨둘 것들이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쓰기는 쓰는데도 또 잘 써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영혼을 보내게 될 것인가가 달려있기 때문에, 달라지기 때문에 예, 그런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돈은 필요하죠. 예,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필요라고 하는 것은 예, 현실이죠. 현실인데 어떤 면에서는 아주 냉정하기까지 합니다. 예, 세상에서는 그 돈을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능력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한 사람이 지금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내가 번 돈은 제한적인데 예, 집, 밥, 예, 의식주죠, 그죠? 이걸 어떻게 써야 제대로 잘 쓸 수 있을까? 부족하지 않을까? 지금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자, 유치원부터 교육입니다. 자녀들 낳았으면 교육을 시켜야 되죠. 그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자녀 1인당 예, 그 조사를 해본 리서치에서 이제 말하는 것이 1인당 드는 교육비가 1억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대학교는 이제 편차가 너무나 큽니다. 어쨌든 이제 자녀들 교육시키려면 돈이 필요하죠. 아프면 어디 가야 됩니까? 아프면 병원 가야 되죠.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예, 결혼 정한수 하나 떠놓고 결혼합시다 하면 결혼해줄 자매가 있나요? 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죠. 돈이 필요합니다. 에, 그 기타 등등입니다.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이 우리가 살려면 필요한 게 다 이제 돈과 연관이 있습니다. 돈 없으면 살 수 없죠. 이런 가정의 필요들을 채우고 그것을 돌보는 것, 가장이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 가장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필요라고 하는 것이 사회가 점점 발달하죠. 에, 과학기술도 발달을 하죠. 사회가 복잡해지죠. 근데 이 필요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좀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예. 생활 수준이 갈수록 높아지죠. 또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갖추고 살지 않으면은 마치 예, 안 될 것처럼 이렇게 뭐, 예, 보여주기 때문에 예, 그런 것입니다. 예, 뭔지 아십니까? 가렌스입니다. 가렌스. 저희 집 큰아이가 이제 7살 초등학교 다닐 때 아주 이제 잘 타고 다녔습니다. 뒷좌석이 다 펴면은 방처럼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교회 모친 한 분, 또 결혼하지 않은 형제 한 명, 또 저희 식구 이렇게 타고 그때는 여름 수련회를 홍성에서 했습니다. 홍성까지 아주 잘 타고 다녔습니다. 너무 잘 타고 다녔습니다. 아주 이제 끝말잇기, 그때는 이제 우리 아이가 끝말잇기를 좋아했는데 가는 내내 끝말잇기 하고 오는 내내 끝말잇기 하고 그렇게 잘 타고 다녔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2세대 스포티즈입니다. 잘생겼죠. 그 카렌스가 LPG 차인데 수련회를 가는 고속도로 한중간에서 갑자기 폭우가 내렸는데 차가 서버렸습니다. 아찔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도 비가 많이 오면은 차가 한 번씩 서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바꾼 차가 이 스포티즈입니다.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외모에 반해서 이제 샀는데 역시나 너무 만족하고 너무 감사하면서 잘 탔습니다. K9 기아에서 외국의 유명한 차들의 가장 좋은 점만 모두 모아서 만들었다고 광고하는 아주 좋은 차입니다. 그 영업사원 한 명이 와서 그 자기 영업소에 시승차가 나왔으니까 한번 타보라고 이렇게 주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탔는데 일주일을 이제 빌려줘서 탔습니다. 언제 이런 걸 타보겠습니까? 너무 신나게 아주 아무 생각 없이 잘 타고 다녔습니다. 타고 다녔는데 일주일 만에 이제 반납을 했어요. 다시 뭘 타야 됩니까? 예, 스포티를 타야 되는데 이게 내 차가 아니에요. 내 차가 아니고 이 차가 왜 이렇게 어색하지? 엔진 소리는 또 왜 이렇게 크고? 그런 것입니다. 이 필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람마다 생활 수준이 다르니까 차이는 있겠죠. 근데 방금 예를 들어드렸던 것처럼 더 편안한 것, 더 효과적인 것, 또 더 그럴듯해 보이는 것, 이런 것을 계속 해내보이면서 그것들을 기준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이 필요라고 하는 것이 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돈, 예, 누구나가 이제 원하죠. 누구나가 좋아하는 수단이 이게 돈입니다. 얼마가 있어야 충분하겠습니까? 예, 얼마가 있어야 만족하겠습니까? 많을수록 좋죠. 대한민국 중산층의 기준이 어떠냐면은 일단은 빚이 없어야 됩니다. 아파트가 30평짜리 아파트, 30평 이상 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월 수입은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돼야 됩니다. 여러분 중산층이십니까? 예, 저는 중산층에 못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예, 흔히 사람들 그러죠. 나도 누구누구처럼 삼성의 누구누구처럼 돈 좀 많아봤으면 여한이 없겠다 그러죠. 예,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자살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예, 부자들입니다. 재작년에 그 넥슨 창업주였던 창업주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이제 자살했습니다.
그 지금 아래쪽 그림 아래쪽에 있는 아주 아리따운 부인과 함께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저 사람이 위일가의 헤지펀드 매니저인데 찰스 머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56살이었습니다. 백만장자라고 합니다. 집이 이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집 시세만 500억이랍니다. 이 사람이 아침에 먹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다녀올게 인사를 하고는 자기 오피스텔에 가서 그냥 뛰어내려서 이제 자살을 해버린 겁니다. 또 이게 2000년 이후로 중국의 갑부로 등록돼 있던 70명 가운데서 17명이 자살을 했는데 평균 나이가 50세라고 합니다. 우리가 심심찮게 듣습니다. 국내외 막론하고 이런 재벌들이라든지 기업 경영인들이라든지 이런 2세대, 3세대들이 자살하는 사례들이 많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뭘 잘못 알고 있냐.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해 줄 것이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돈 있으면 충분할 것이다. 잘못 아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 돈이 가져다 주는 만족, 무엇을 만족시킵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만족시키는데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돈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기준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돈은 아무리 많아도 그 만족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기준은 뭐냐. 먹을 것, 입을 겁니다. 좀 너무하죠.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식들, 자녀들 낳았으니까 잘 보란 듯이 교육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필요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읽은 분들 계시죠? 네, 구글에서 거리 설교 찾더니 아주 어렵게 찾은 사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 일을 맡기셨죠.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는데 일을 맡기시면서 주신 약속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면서 준 백지 수표화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십니까?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를 불러가시겠죠. 예,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하늘의 저택으로 우리를 이제 불러가실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맡겨주신 일들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필요들, 영적인 필요들은 물론이고 물질적인 필요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대단합니다. 그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알고 나서 배우면서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지나오시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들에 대해서 그건 네가 좀 어떻게 해보면 안 될까? 그렇게 하신 적이 있었던가? 저희 집 아이가 이제 셋입니다. 셋 다 크리스천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앞에서 1인당 교육비가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 1억 5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수업료 또 기숙사비 용돈 뭐 이런 것까지 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한 달에 한 80만 원씩 해서 세 아이를 이제 계산을 했더니 1억 7천 정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저희들은 뭐 이제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진 것 없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큰 돈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매달 먹을 거면 먹을 거, 입을 거면 입을 거, 청구서 갚아야 할 것들 청구서 또 이자면 이자, 생활비, 학비, 또 부모님께 필요한 것들 드리는 것까지, 생활비까지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확신하는 것은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도 그러한 필요들을 충분히 채우셨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돈은 항상 부족하죠. 돈이 부족하지 않은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현실은 뭐냐? 사실은 뭐냐? 필요한데 내가 없어서 못한 것이 있었던가? 그 없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불편했던 것이 있었던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원리에서 벗어나면은 돈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필요를 넘어서 탐심이 됩니다. 필요가 탐심이 되기 시작하면 돈이 원래는 쓰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주객이 이제 뒤바뀌어 버립니다. 지금 그림 이해가 되시죠? 앞에다 대고 이 달려 있는 것이 뭐냐면 금화입니다. 보석 같은 거 대고 그 앞에서 한 사람이 머리를 숙이고 이 내밀고 있는 이 짐승이 뭘 들고 있어요? 쇠사슬로 그 사람의 목을 걸고 있어요.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은 머리가 뭡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만몬이라고 하는 돈, 또 돈을 신으로 이제 형상화한 것인데 머리가 뭐예요? 새죠. 우리가 흔히 머리 나쁜 사람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제가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를 하고 있는 새 대가리를 하고 있는 저 가서 똑똑하다라고 하는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게 다 뭐에 꼬여가지고? 돈에 꼬여가지고. 예. 그런 것입니다. 필요가 탐심이 되기 시작하면 복잡해지는데 많은 것을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돈이 요구를 합니다. 오전 시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구령 모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소리야. 가족과 보내는 시간 내놔라. 잠 줄여라. 또 성경 공부 다음 달에 승진해야지. 주일 경배 다음 달에 인사 발령이 나기만 하면 그때까지만 좀 참았다 해라. 그렇게 나를 섬기라고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죠. 무생물입니다. 그런데 이 무생물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서 사람들에게 섬김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제 승진도 하죠. 연봉도 오르죠. 더 큰 집도 갖게 되죠. 더 좋은 차도 사게 되죠. 아이들 이제 좋은 사교육도 시키게 되죠. 근데 뭘 있습니까? 뭘 잊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시면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는데 그건 까마득하게 다 잃어버리고 뭐만? 돈을 버는 것에만 돈에만 인생을 다 바쳐서 올인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뭐까지 달라고 하느냐? 목숨까지 내놓으라고 합니다. 목숨까지. 누가 생각나십니까? 누가복음 12장의 부자죠. 누가복음 12장의 부자. 모든 것이 다 잘 되죠. 이 부자가 철저하게 믿는 것도 하나가 있습니다. 내 창고가 가득 채워지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통장 개수가 늘어나고 또 사업이 이렇게 점점 확장되고 주가는 오르고 또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좋은 아파트를 사고 그것이 내 인생을 책임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다. 이 사람에게는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 버린 겁니다. 너무 좋아하죠. 흡족해 합니다. 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이제 남는 거는 내 남은 여생을 즐기는 것밖에 없다. 마음껏 기뻐하는 일만 남아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 어리석은 자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자신을 위하여는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부여하지 못한 자는 다 이러하니라. 근데 이런 사람이 전도서 6장에도 나옵니다. 전도서 6장에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재산 주셨죠. 부동산 주셨죠. 부귀 주셨죠. 존귀함 주셨죠. 명성 주셨죠. 바라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부자와 마찬가지입니다. 다 가지고 있지만은 향유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므로 타인이 그것을 향유하니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뭡니까? 그 돈 관리하고 그 막 신경 쓰느라고 위궤양에 걸려가지고 먹고 싶은 고기 한 점을 마음껏 먹을 수 없으면 침대 하나가 비싼 거는 뭐 5천만 원, 6천만 원짜리 침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침대에서 누워서 그 지금 내가 해놓은 거 생각하느라고 잠 못 이루면 그게 다 이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남긴 것은 누가 향유를 합니까?
자식들이 양육을 합니다. 자식들이. 많으면 뭐 더 많으면 손자도 가져가겠죠. 국가에서 가져가고 또 자식들이 많으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네, 서로 더 갖겠다고 싸움이 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서에서 왜 그렇게 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부자가 죄인가요? 부자인 것이 죄인가요? 돈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맞바꿀 만큼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과 맞바꿀 만큼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들에 대해서 저주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악한 날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악한 날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경고하시는 것이 뭐냐면 돈 사랑입니다. 미혹입니다. 강력한 도구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 강력해질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이 이제 먹을 것과 입을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껏 경배드릴 수 있고 마음껏 성경 읽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면 가진 것이 좀 적더라도 오히려 그것으로 만족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면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을 피할 수 없다.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될 것이다. 돈을 사랑하는 모든 것이 악의 뿌리다. 욕심내면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결국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찌르게 될 것이다.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마라. 시간에 따라서 기회에 따라서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것이 재물이다. 돈이 좀 있다고 해서 우쭐해하지 말고 좀 없다고 해서 콧바뜨리고 있지 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오붓하게 가지는 저녁 식사 시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마신 신선한 공기, 산이라든지 바다라든지 호수라든지 또 내 아래에서 자라고 있는 자녀들이라든지 또 손주들이라든지 좋아하는 운동 있죠? 좋아하는 하루에 두 번 마시는 커피 있죠? 또 얼마나 좋습니까? 지역교회 사랑하는 지체들과 교제하는 것들, 내 즐기는 음악이라든지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든지 그 많은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지속해서 풍족하게 누리고 싶다면, 즐기고 싶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렇게 디모데전서 6장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림에 있는 것이 이제 같은 사람인데 밤과 낮에 이제 한 사람이 각각 다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부업을 중개하는 한 플랫폼에서 이제 발표를 한 것인데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들 가운데서 4대 기업입니다.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SK라든지 이런 이제 4대 기업 연봉이 뭐 7천, 8천 이상 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서 4,600명이나 부업을 하고 있다고 등록을 해놓고 부업을 하고 있다. 밤낮으로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지런하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부지런한 겁니다. 세상이 워낙 급변하니까 할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이제 더 벌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사람들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지체들을 섬기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업입니다. 본업입니다.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도 필요하고 또 일도 필요하고 가난하면 어렵죠.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더 부지런해야 되고 적극적이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빌보서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궁색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 채워주기를 원하시는데 여유 있게 살아야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유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기본적인 통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내 직업입니다. 내 일이고 내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경배드리고 구령하는 것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이고 영적인 일이고 먹고 사는 것은 육신의 일들이니까 육신적인 일이고 대충 해도 되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절대로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구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과정과정 나에게 필요한 조건들을
정해놓고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은 부지런히 찾고 부지런히 두드리는 것입니다. 아, 기도했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아버지가 나보다 공부를 잘하시죠. 명석하시니까 아버지가 내 대신 입시 공부를 좀 해주시죠. 아버지가 저보다 말씀을 잘하니까 저 대신 제 PR을 좀 회사에 가서 해주시죠. 그런 것입니다. 내가 뭐가 필요한지 누가 알아서요? 내가 어떤 조건에 어떤 직장을 구하고 있는지 누가 이렇게 알아서, 아니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얼마나 참신한 것인지 누가 알아서 그것을 해주겠습니까? 기도했으니까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필요로 하고 최선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그 찾고 두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부지런히 찾고 두드리는 것까지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것 하나님께 떠맡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취업하죠. 창업을 하죠. 일을 시작했으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풍토가 뭐냐면은 1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어치 내가 일을 한다. 늘 돈 따로 움직입니다. 네,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네, 주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습니까? 모든 걸 다 주셨죠. 근데 나에게 주신 것들은 내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들도 아니죠. 그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신 주님께 하듯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적당히가 아닙니다. 업무에 필요한 능력들도 그렇게 개발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한 형제가 윈도 필름을 개발하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업무 능력이 이제 탁월하기도 하고 기도하고 준비를 해서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회사에 득이 되겠다 싶은 거는 뭐든지 회사에다 제안도 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맡겨준 일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의 200%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점점 비중 있는 일을 맡기죠. 근데 우리 이 형제가 수요일에도 열심히 나옵니다. 또 특히 저희들은 이제 수요일 오후에 이제 거리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회사 사장님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수요일은 오전 근무만 하게 해달라. 그러면 수요일 날에 필요한 일들을 다 이제 준비를 해놓는 겁니다. 본인이 해야 될 일들을 그렇게 해놓고 이제 수요일 날 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회사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두죠. 시간은 더 확보가 되죠. 일을 맡겨놓으면 사장보다 더 일을 잘 해놓으니까 형제가 회사를 그만둘까 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월급은 올라가죠. 시간은 더 충분히 쓸 수 있죠.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성경 한 시간 보고 기도하고 일찍 출근하고 저녁에는 9시 10시면 반드시 잠자리 된다. 왜? 다음날 아침에 성경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죠.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내게 주신 내 일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사람들 다 자기에게 주어졌던 일들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요셉이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까지도 그냥 빈둥빈둥 놀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해놓고 사업을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다고 그렇게 간증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오고 조금만 일이 잘 안 풀리면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거저되는 일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가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이틀 삼치고 사흘 공을 쳤어요. 그럼 베드로가 어부는 내 천직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말합니까?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말할 때는 분명합니다. 내가 경배드리는 일이 있는데 경배드리는 일이 직접적으로 방해가 되든가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간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들을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든가 더 나아가서 죄를 짓게 하든가 그러면 그만둬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로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부터 지혜를 달라고, 이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도와주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면서 열심히 두드리고 극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인데 그러신 분 안 계시죠? 잠언에서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 게으른 자 말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생각 많습니다. 생각은 많고 욕심은 많은데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가난하다. 너무 당연하죠. 예. 반대로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현명한 자, 총명한 자, 부지런한 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대입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움직이기 위해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일을 할 것인가.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부여하게 되죠.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잠언에서는 특히 이 자기 일에만 열심인 사람을, 다시 말해서 돈 버는 일에만 열중인 사람을 현명하다, 총명하다, 부지런하다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돈 버는 일에만 열중하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매하다고 말씀합니다. 게으르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죠. 가장 현명한 투자는 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게으른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유업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게으르다고 말씀합니다. 게으르다고만 하십니까? 악하다고 말씀하시죠. 악하다고만 하십니까? 가진 것도 다 빼앗아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가진 것도 다 빼앗아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내가 조금 지금보다 먹고 살만하면 주님을 섬기겠다. 내가 지금보다 좀 상황이 나아지면은 성경 공부도 하고 신학교 등록도 해서 공부도 하고 구령도 하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섬기겠다. 아닙니다. 예, 절대로 아닙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순서는 뭡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목표가 분명하고 또 내가 지금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0절에 보면은 현명한 사람과 동행하는 자는 지혜롭게 될 것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친구는 멸망하리라 말씀합니다. 르호보암 친구 잘못 떠서 나라가 나뉘었죠.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혹시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지체들이 보셨습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습관상으로는 화장실부터 다녀와야 되는데 누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무릎 꿇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친구들, 지체들 옆에 많이 두고 사귀고 있으면은 친구 따라서 강남 가지는 것이 아니라 친구 따라서 성장하고 친구 따라서 좋은 하나님께서 주신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돈 버는 일에만 열심히 사람을 친구로 두고 있으면은 밥은 자주 얻어먹을지 모르지만은 어리석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죠. 그러면 부지런히 하나님 섬기고 자기에 맡겨진 일에 충실하면은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궁핍하게 되는 것 절대로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많은 것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부자가 많아야 됩니다. 복을 주시죠. 나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텐데 그러면 나의 주신 재물들을 어디에다 도대체 쓸 것인가. 처음 교회에 나온 어떤 형제가 이야기하는 나는 돈 많이 하나님께서 벌게 해주시면 고아원에다 기부하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돈을 쓸 때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써야 됩니다. 잠언 3장 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들로 주를 공경하라. 우선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주셨는데 나만 편하게 먹고 산다. 그러면 성경은 그것을 이기적이라고 하십니다. 이기심의 극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인정을 하면은 받은 것을 먼저 주님을 위해서 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드립니까?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죠.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곧 그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유하며 기꺼이 나누어주고 아낌없이 베풀므로써 자신들을 위하여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이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함이라. 사용하라는 겁니다. 나만 혼자서 예, 즐기지 말고 주신 것들로 효과적으로 쓰라는 겁니다. 돈은 귀하죠. 귀합니다. 누구도 쉽게 버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시간, 노력,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 돈입니다. 근데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지원하지 않으면은 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없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뭐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 사고 아파트에서 좋은 거 사고 뭐 몸 치장하고 그 정도는 이제 고작일 겁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제 14곳의 지역교회가 있죠. 선교사, 후원하는 선교사들이 있죠. 킹제임 성경 신학교가 있죠. 말씀 보존학교가 있고, 서울 솔로몬 성경연수원이 있고, 크리스천 중고등학교가 있고, 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사역이고, 직접 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이제 생각해보면, 예, 지역교회를 한번 생각해보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예,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14개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관심이 초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교회를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건물 임대료라든지 목회자 생활비라든지 전도지 만들고 시설 관리하고 유지하고 다 돈이 필요합니다. 4-5살 먹은 어린아이 하나를 두고 있는 그 부부가 허리띠를 쫄라매고 한 달 들어가는 생활비가 한 달에 약 16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아이에게 학습지 하나라도 시키고 가끔씩 외식 한 번씩 하고 부부가 가서 또 작은 차라도 하나 굴리고 부모님 가끔 챙기고 그러면 한 달에 드는 돈이 350 정도가 있어야 산다라고 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초집중되어 있는 곳이 지역교회인데 누구를 통해서 그 교회의 필요를 채우시겠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양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돌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종을 부양을 하시겠는가? 그 지역교회 회원들입니다. 부지런히 감사함으로 자원해드리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복주셔서 그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교회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2023년 2월 학회지에 광주성경침례교회 교회 건축 과정에서 특이한 표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역대급으로 11조를 많이 드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들은 그동안에 헌신적으로 주님 앞에 들여왔던 것이 생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건축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누구를 쓰느냐? 그분들에게 복을 주어서 그분들이 왜?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하고 드리는 것이 내 자연스러운 생활의 패턴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교회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11조를 드리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리에 예물로 드리죠. 복음과 진리가 전파되는 일들을 위해서 드리죠. 선교사들, 사역자들을 위해서 드리죠.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성도들 대접하는 일에 수고로 번 것을 내 마음이 담겨있는 그 돈을 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쓰되 기쁨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자기의 사역을 물질로 후원했던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나의 환난에 동참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렇게 칭찬합니다. 그렇게 드린 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합니다. 받으실 만한 희생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렇게 기쁨으로 드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결산하게 될 때에 풍성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독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따라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마음. 드려서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을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궁핍하게 살지 말고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더 드리고 써야 할 것을 써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혼에서 더 풍성한 유업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제도교회들이 워낙 헌금 가지고 성도들을 설득을 하고 세뇌를 시키고 돈장난을 많이 치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들에서는 돈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설교를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고 받으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입증되는 것, 그것이 이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한번 시험해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봐, 뭐냐면은 말라기 3장 10절인데 돈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모든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와 내 집에 식량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 너에게 복을 부어주지 않나 보라. 그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장소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러커만 목사님은 드리는 것도 배짱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예. 또 드릴 때에 사업적으로 드려보라고 합니다. 사업적으로. 그 예화를 드신 그 하이드 형제라고 하는 분이 이제 기계 만드는 공장을 이제 운영하시던 분인데 빚이 수천 달러가 이제 빚이 져서 도산을 하게 됐다고 그러죠. 근데 그때에 무엇을 시작을 했냐면 십일조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극성이었겠습니까? 채권자들이 와서 돈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그럴 텐데. 예. 또 그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당장 달달이 갚아야 할 것도 없는 상황인데 십일조를 하나님께 떼어서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이형제님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수입이 생길 때마다 드릴 것을 먼저 이제 떼어놓은 겁니다. 가족들이 말하죠. 가족들이 정신이 있냐 합니다. 식구들은 다 생각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말들을 한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빚을 다 갖고 백만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간증하는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 아주 현명한 사업 전략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드린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마찬가지고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돈 많이 벌게 해주시면 그때 제가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많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돈은 원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번성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서가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입증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그림, 이 여인이죠. 누군지 아시겠죠? 두 렙돈을 드리는 과부인데 왜 두 렙돈은 이 여인에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계비 전부라고 그랬어요. 왜 생계비 전부를 드렸겠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를 드린 거예요. 드린 것으로 하나님이 나보다 더 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한 거예요. 네, 그런 것입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발딱 닦이고 뒷걸음질하고 나 몰라라 하시겠어요? 절대로 굶겨죽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궁색하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유쾌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입증이 될 때 하나님께서 아주 유쾌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고 배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내가 행했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시는 것들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간증을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쾌재를 부르시는 겁니다. 예, 그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믿음으로 이 드리는 부분에서 입증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배짱이 필요한 겁니다. 사업처럼 드려보라고 러커만 목사님이 도전을 하시죠. 회사를 운영할 때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표 만들죠. 가정에는 가계부가 있죠. 그 토대로 지출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10분의 1 드리고 10분의 1.1을 드리고 10분의 1.1을 드리고 계속 사업적으로 드리는 것을 늘려보라고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것들로 축복을 하셨는지 기록을 해보는 겁니다. 기록을 하셔서 그것을 매년이면 가족들이 모이실 때에 가장이 그것을 발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했더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들로 우리에게 주셨다.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내 생활을 인도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성장하겠죠. 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육이죠. 자, 나에게 주신 물질 기꺼이 들여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진지함을 증명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세상은 수학으로 이루어졌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사실입니다. 네. 하나님은 위대한 수학자죠. 네, 그 하나님이 위대한 수학자가 아니면 이 정교하고 질서정연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지 못하셨을 겁니다. 위대한 수학자라고 하는 말은 셈에 익숙하다는 말입니다. 네, 다른 말로는 계산을 잘하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기도한 것, 기도한 횟수, 성경을 읽은 횟수, 얼마나 기꺼이 자주 하나님께 드렸는지, 잃어버린 혼들에게 얼마나 복음을 잘 전했는지, 열심히 했는지, 지체들을 얼마나 자주 섬겼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카운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카운트하십니까? 베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죠. 그만큼 더 그 자녀들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카운트를 하시고 영혼에서 결산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카운트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죠.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많은 것들 나름대로 이렇게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누가복음 12장, 16장의 부자와 같은 인생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무엇이든지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보잘것없는 것인데 그것 하나를 주님 앞에 드렸으면은 또 베풀고 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10배, 20배, 100배로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남겨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복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돈에 관해서 우리가 잠깐 개괄적으로 살펴봤는데 원리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가 있는 내 환경, 내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빚내서 드리라는 말 아닙니다. 드리면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입증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즐기면서 누리면서 복된 생일을 사시기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